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3978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치는 쇼라고 하는데 너무한 건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건데 두렵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 샵 0945 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물론 유료 문자고 50원 건당 5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프리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팡팡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내내내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유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신유래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탈당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는 광주 지역구로든 임내연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했죠.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탈당 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조기 선대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주간신문에 단독 보도된 것을 따르면 문재인 대표가 네 달쯤 사퇴하겠다 이렇게 김한길 의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 이런 입장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한길 계에 속하신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원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원식입니다. 예. 자, 지금 조기 선대위 구성하고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 네. 조선일보 보셨죠? 거기에 이렇게 나왔죠? 문재인 대표 네 달 말쯤 사퇴하겠다. 네? 그래서 이 사퇴 의사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께서 2월 말 또는 1월 말 사퇴하시겠다는 이사는 상당 이전부터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 훨씬 이전부터 이게 네. 보도가 단독으로 지금 돼서 그렇지 이전부터 네. 있었군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받은 느낌은 네. 공천이나 이런 틀을 다 완성하고 선거 책임만 남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과연 유효하겠냐 그게. 누가 그다음에 그 권한을 받겠냐. 일을 할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기획은 다 하신 다음에 책임만 받아라 그러면 그 누가 할 건가 뭐 그런 또 지적이 있었죠. 그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뭐 모든 권한을 받아서 당을 개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선거 결과에 책임지겠다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다 기획된 거를 뭐 실행하거나 책임지는 식으로 그 권한을 떠맡을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공천 룰에 관한 문제인데요. 새누리당은 공천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 뭐 그래서 당원 몇 퍼센트 뭐 국민 참여 몇 퍼센트를 한다 하더라도 자, 이 당원 부분 말이에요. 예. 지금 온라인 입당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분석에 따르면 그 온라인 입당이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적극적인 친노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자, 이렇게 온라인 입당 받아 가지고 당원들은 친노 성향을 가진 당원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천룰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뭐 사퇴를 다음 달에 하던 다다음 달에 하던 간에 별로 상황이 바뀌는 거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선수니까 예. 그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죠. 근데 이제 그 룰이 공평하고 객관적이라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입당하시는 분들 되는데 저는 입당하는 분위기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당하는 쪽이 주로 이제 대다수가 내부 결집이고 또 탈당하는 쪽은 확정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 확정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선거 때는. 그런데 지지층 결집도 중요할 수 있지만 확장력을 확장력이 줄고 결집한다 그래서 결집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그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비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설령 공천을 이 경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예. 뭐, 지금 입당하시는 분들이, 뭐, 대충 신무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접 받아야죠, 그건. 예. 지금 그렇다면은 탈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친노들의 당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과는 무관하게 탈당은 계속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탈당 의원들의 숫자. 탈당은 그 뭐 규모는 가능할 수 없지만은 예. 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안철수 신당의 흐름은 예. 단순하게 뭐 이익 분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 당이 강경 일본도 운동권 중심의 당으로서는 예. 그 의회 정치에서 해결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런 뭐 그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념 중심적으로 반대를 앞세우는 이런 식으로는 국정을 저희가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국민의 치를 못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되게 그래서 중도 정치, 예, 그리고 그 의회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탈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꽤 탈당 행렬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김한길 대표 어떻게 보세요? 김한길 대표님도 상당히 지금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문제를 던져주신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는 탈당의 결심을 굳히지 않을까 저는 되게 그렇게 추측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경우, 네. 지금까지는 안 나왔죠, 그죠? 예, 네, 예. 네. 그거 언제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건 뭐 문재인 대표님의 결단에 달려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그냥 마냥 뭐 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많은 언론들이 이달 내에 뭐 빨리 탈당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요? 그 김한길 대표님의 그 스타일. 김한길 대표님 보면은 좀 한면으로는 합리적 보수와 통찰적 진보가 만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좀 약간 전체를 조망하는 좀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탈당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으면 더 탈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탈당은 하긴 하되 윤곽을 잡으면서 네. 그 윤곽을 뭘 잡아요, 근데?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라는 게 무지개 추상적인 거거든요. 아직 구름을 잡아도 이런 뜬구름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할 때 내세운 화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윤곽을 잡는다는 게 그런 정당이, 그러니까 야권이나 정계나 전체적인 정치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서의 좀 반응을 하면서 탈당하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일단은 탈당의 규모도 생각은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함께 동반 탈당의 규모요. 그죠? 동반이든지. 예. 뭐. 아니면. 순차적이든. 네? 예, 그래서 대략 이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만들면서 탈당하지 않을까. 뭐 본인이 딱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흐름들을 만들면서 그런 스타일이죠. 흐름을 만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김한길 예. 전 대표가요. 그죠? 예.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 만한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보세요? 저희가 네. 이제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을 뵈면은 예. 지금의 야권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송년회 가서 뭐 일들이 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은 지금 그러니까 정치 쪽에 많은 분들도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골고루 접촉하시는데 이제 혁신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야권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또 요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원식 의원께서는. 그러면은 결국 김한길 전 대표하고 뜻을 같이 하시겠네요. 그죠? 저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예. 많이 다지는 뵙지만은 뭐 정치적으로는. 예. 그분의 철학도 상당히 수용하지만. 예. 약간 차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이도 있죠. 차이가 있다. 아니, 그게 뭐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이 똑같아요. 예. 저는 손학규 대표랑 가까운 편이죠.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한 상황이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자주는 뵙는데, 예. 저는
그런 흐름이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나요? 예, 예. 그렇다면은 결국 최원식 의원께서도 언젠가는 탈당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야권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래도 야권이 또 단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많은 의원들이, 자기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구당 모임의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래도 당을 지키면서 당의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 강하죠. 예. 당을 지키면서, 예. 탈당 안 하시겠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 예. 그러면 그 생각은 계속 앞으로도 견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 상당한 어떤 그 친노 패권주의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라든지 이 좀 그 탄압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지 당이 국민의 감동을 준다. 지금 필요한 거는 저희 당이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예. 그래서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도록 공평해야죠. 예. 공천에서 공평하지 않으면 그건 더 큰 분란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탈당하더라도 본인은 당내에 남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점의 절반은 개업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전 예. 이거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예. 그 음식점 회전 속도가 한 6개월인 것 같아요. 예. 예. 절반이 1년 안에 문을 닫고요. 예. 5년을 버티는 곳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 이건 통계청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음식점의 1년 생존율이 55.6%. 예. 그러니까 새로 문을 연 식당이 절반가량은 1년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1년을 넘기더라도 음식점 10곳 가운데 8곳은 결국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이런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요. 운수업, 택시나 버스겠죠. 운수업이 72%로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부동산 임대업 67%, 건설업은 62%로 나왔고요. 반면 이제 도소매업과 숙박업 생존율도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55%로 1년 안에 업체 절반이 사라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5년 생존율은요,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암 같아요? 5년 생존율 얘기하니까. 예,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음식점이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그래야 이제 경제 활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래도 부동산 임대업이 43%다. 예. 아, 임대업이구나.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요. 임대업. 참 우울한 얘기입니다. 평균 그 근로자들의 평균 한 개 업체 그 근속 연수는 11년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디 나라가 우선해가지고 또 업무용 차량은 개인적으로 쓰면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사용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이 불어나는데 이 새해부터 세금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예. 자,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바로 오늘 그 소득세법, 법인세법부터 관세법까지 18개 세법 시행령을 예. 변경 입법 예고했거든요. 다음 달 26일 국무회의에 거쳐서 공포되고요. 실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예. 세금을 아낄 수가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업무용 차량 비용. 예전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비용 주니까
그냥 업무용으로 차량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예. 네, 이제는 이제 그 회사가 준 비용으로 처리해준 액수만큼 아하. 직원에게 급여를 더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1년 동안 쓰면서 예. 유류비나 세금까지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았다. 예. 지금까지 법인세로 다 이렇게 회사도 털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한 1,36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되고요. 예. 한 340만 원은 타적으로 썼다. 이렇게 예.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잘 좀 그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가끔 가다가 저 종교인 과세에 관련돼서요. 새해부터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 내는 거야. 이게 아니라 2018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유예기간이 네, 있어요. 예, 예. 유예기간이 됐으니까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하우스 맥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맛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뭐랄까 그 과세 표준 계산에서 100킬로리터당 60%에서 40% 낮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이 좀 낮아진 거죠. 예. 새해부터 술 드실 분 많을 텐데 하우스 맥주 좀 따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또 저번에도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구글세 새로 적용이 되고요. 예. 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네. 맞는 계좌라고 하죠. 예.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변경되는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 새로 이렇게 좀 세금도 아끼고 살림도 불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 불고 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어제 그 계산 그 통계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272건. 지난달이 9,999건이니까, 그러니까 한 60%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이게 강남, 강서, 노원, 송파 거래량 한꺼번에 줄었다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이니까 비수기지 않습니까? 성탄절 휴일까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비수기에다가, 아.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이라니까 심리적 위축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여신심사 그 가이드라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 메리 예.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자, 0078님.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합니다. 사정치의원들 서로 밥그릇 싸움 많이 하니까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자, 샵0945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좋아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이카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팡팡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진입니다. 사장님들 회사 전화만 바꿔도 직원들 업무 능력이 확 사는 거 아세요?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 문서 수정은 물론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U+ 비즈 스카이프 회사 전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 1544-0001 누르고 전화 위복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파티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안 실크밸리. 문의 15223381 신안건설산업.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핸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현수 선수, 드디어 볼티모어 올리온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예. 볼티모어 구단하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볼티모어 예. 구단이 김현수 선수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약 조건 알려진 대로 2년간 700만 달러이고요. 우리 돈으로 약 82억 원 정도입니다. 예. 이 볼티모어 댄 주켓 단장이 이 김현수 선수가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다. 좌익수로 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좌익수로 기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계약을 앞두고서 이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는데 공식 발표가 늦춰지면서 그동안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예. 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아무 문제 없었고요. 다만 이 볼티모어 구단이 현재 이 40인 로스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수 등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0인 로스터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 김현수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를 좀 빼야지 되는데 누굴 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 이 공식 예.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축구협회가 올해의 선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 김영권 선수하고 조서현 선수 이게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네요? 예, 예. 광주 에버그란데의 김영권 선수와 여자 축구 현대 제철의 조수현 선수가 이 축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는 이 축구협회 기술위원하고 언론사 축구팀장이 뽑은 결과이거든요. 예. 아,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던 거는 팬투표 결과에 의한 건데 예. 이 팬투표하고 이 전문가들의 이 결과가 조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 동기 종목에서 특히 봅슬레이 같은 썰매 경기 관심 받기다 보니까 지원이 부실했었는데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봅슬레이 대표팀에게는 아주 큰 소식인데요. 예. 이 봅슬레이가 종목의 이름이자 썰매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봅슬레이가 최고 시속이 150km대까지 나옵니다. 예. 아, 좁고 좁은 트랙을 빠르게 달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BMW나 페라리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봅슬레이 썰매를 만들어 왔거든요. 예. 네, 평창 동계 올림픽 앞두고서 이 현대자동차가 대한항공 인하대학교와 함께 우리나라 이 대표팀 봅슬레이 제작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채용에 최적화가 되고 또 이 경기 장소에 가장 알맞는 최고 성능의 썰매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오늘 이 음악이 딱 어울립니다. 내일부터 휴일이 시작이 되죠. 자, 오늘도 영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뭐 하세요? 저는 뭐 말하기 싫으시면 관두세요. 아니, 뭐 그렇게 그닥 특별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아니, 크리스마스는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곱지로 좋아. 네. 뭐 예. 그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군요. 이제 항상 쉽게 이런 영화를 TV에서 보던 게 기억이 나고요. 홈 얼론, 그, 네. 이 케빈. 아니, 그 저는. 나홀로 집에. 네네.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찰튼 헤스턴 나왔던. 쉽게 뭐 이런 영화들이 기억이 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TV에서 영화를 보던 때가 더 많았으니까. 그렇죠. 극장보다는요. 그래서 주말의 명화. 네. 예? 굉장히 그 주옥 같은 영화들 많이 상영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봤던 때가 음맘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극장가에는 세 편의 영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 여러분들 잘 찾아다니시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마카담 스토리라는 프랑스를 비롯한 다국적 영화가 있고요. 이자벨 윗베르가 나온 예. 마카담이란 이름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하. 고독한 사람들이지만 예. 그 자본주의에서 따로 고립돼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연대하고 예. 유대해야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 보시는 게 연말에 조금 외롭게 지내신다면 그 외로움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고요. 또 한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숨어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러셀 크로우가 나오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오고요. 제인 폰더 같은 그런 대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다이앤 크루거라는 또 여배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극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파더 앤 도터라는 영화입니다. 아빠와 딸 이런 영화인데 유명 작가인 아빠와 함께 살았던 딸의 기억 그리고 그 딸의 현재의 삶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고 역시 현대사회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처럼 갖고 있는 그 상실감, 고독감, 공허함 이런 것들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 엮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아빠가 쓴 책 제목이 Father and Daughter죠. 저는 물론 이제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런 연말에 많은 생각할 거리와 또 기억할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이런 좋은 작품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Love Actually. 네. 요즘 이제 재개봉 붐이죠. 예. 네. 재개봉했죠. 이 작품도. 그래서 지금 박스오피스에 상당 수준의 그 랭크가 돼 있고요.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Love Actually가 200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개봉됐었고요. 제가 서울의 그 종로통에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극장가로서는 핫플레이스였던 그런 한 극장에서 예.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12년 만에 재개봉됐다는 것은 사실은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고요. 러브 액츄얼리를 저희 세대는 다 봤지만 젊은 세대는 못 봤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인기를 모으는 것 같고 요 시즌에 아마 연인들이 많이 찾는 다시 보는 영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 네. 어제 갔죠. 네. 우리 반 그래요? 우리 반. 왜 자꾸 그거 일반화 시키시려고 그러나. 세월이 하여튼 화살처럼 가고 있다는 거는 뭐. 나이 네. 곱하기 2예요. 시간의 속도는. 그렇죠. 네. 지금 저 우리 오동준 평론가나 제 나이는요. 고속도로 나가도 속도 위반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예. 네. 너무 빨리 갑니다.
네. 근데 요새 그 저 박스오피스 순위가 어떻게 네. 돼요? 사실 흥행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뭐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역시 예. 이제 히말라야가 앞서고 있고요. 어허. 지금 한 그 200... 이유가 뭐예요? 연말 시즌에는 따뜻한 인간적 휴먼 드라마, 네 이런 걸 찾는 거죠. 가족 예. 이야기 이런 걸 찾는 거고요.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이 휴먼 원정대 얘기잖아요. 엄원길 대장의 그 휴먼 원정대. 그러니까 2007년인가 9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날 횟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히말라야 그 산악 중 그 등반 중에 예. 사망했던 후배 산악인의 시신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목표로 다시 등반을 한 엄원길 원정대, 네 휴먼 원정대 얘기니까 이런 예. 얘기는 사실은 지금 시즌에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스타워즈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200만을 넘겼고요. 스타워즈가 한 160만 정도고 대호가 이제 100만을 좀 못 미치고 있는데. 대호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말에는 역사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좀 집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 좀. CG 같은 건 잘 됐대요, 대호? 호랑이 자체가 CG죠. 예, 자체 네. 글쎄 네, 티 안 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아시아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할리우드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런 특수효과와 특수효과 기술하고 한국의 특수효과 기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물량과 자본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기술적인 난이도,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뭐 어깨를 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오동진 평론가께서 심영래 씨 네. 영구 아트 무비. 영구 아트 무비가 네. 딴 건 몰라도 CG는 정말 세계적 수준급이라고 그러셨죠. 네, 최고였죠. 그러니까 네, 네. 자꾸 심영래 씨 때문에 좀 폄훼되거나 네, 네. 또는 뭐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그건 편견이죠. 네, 편견이고요. 연구 같은 무비가 그 당시 굉장히 그 기량이 좋은 젊은 그 영화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이고요. 예.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파울 소렌티노의 유스라는 영화가 네. 개봉된다고 그러죠. 이 그레이트 뷰티라는 영화 때문에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탔던 그런 감독이고요. 파울로 소렌티노가. 새로운 영화 유스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세월의 속도가 두 배라고 하셨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80대니까 한 세월의 속도가 한 4배 정도 혹은 너무 빨라서 시간이 멈춰버린 세대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마이클 케인과 하비 카이틀이 주인공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 겸 작곡가였던 한 남자가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화살처럼 지나가지만 그때 그 찬란했던 어떤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생의 어떤 참맛, 해안,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그 연말 연초쯤 되면 이상하게 걸작이 한 편쯤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사실 연말 연초에 나왔었고요. 야, 그 벌써 그렇게 됐고 그렇죠. 진짜 시가 빠르다. 네, 버드맨도 연말 연초에 나왔었던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제가 언젠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시카리오. 와 함께 아마 올 연말 이게 1월 7일 개봉인데요. 올 연말 연초에 개봉될 예. 작품으로 가장 최고의 걸작을 뽑힐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뭐 이런 영화도 있는 거예요. 일본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래서 이게 영화고요. 딱 일본 냄새가 네. 나요. 네.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업 영화로 따지면은 뭐 한 7-80만 관객을 모은 거나 거의 비슷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객 수로 자꾸 영화를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레이다 히로카즈는 제가 봤을 때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휘몰아쳤던
이와이 순지 감독의 그 인기를 지금 고라이다 히로카즈가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배두나를 기용해서 만들었던 공기인형을 비롯해서 걸어도 걸어도 또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예. 아무도 모른다 등등의 정말로 그 현대 일본 영화계에 예. 있어서 가장 주옥 같은 영화들을 지금 배출해내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감독이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가는 마을 다이어리는 역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아버지 15년 전에 딸들을 버렸고요. 집을 나갔죠. 근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게 아버지 장례식이죠. 가봤더니 아버지가 딸을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지냈던 딸 셋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어린 이복 여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키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예. 많은 그 감독들 또는 작가들이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여성성의 회복을 여성성의 어떤 가치를 예. 높이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성의 가치가 많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어떤 올바른 어떤 그런 인간주의의 회복은 여성주의와 여성성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런 얘기이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영화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듣고 계실까요? 러브 액츄얼이 뭐 재개봉했고요. 예. 네, 러브 액츄얼의 OST가 뭐 연말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비틀즈의 노래를 재해석한 All We Need Is Love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ll You Need Is Love 함께 들으면서 오늘 우동진 평론가님 여기서 헤어지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530님, 야권은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8192님, 사정년 집안 싸움 하는 힘을 반만 의정 활동에 쓴다면 정권 교체할 겁니다. 자, 1946님, 간보지 말고 떠나세요. 3978님, 신율 교수님 문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7시 애청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 방송하나요?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 자, 4675님,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산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타 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산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라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는 60년째 산타클로스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추적하는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noradsanta.org 접속하시면 지금 산타가 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나름대로 여러분 사랑과 평화를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